여러분, 이거를 보면은 상체를 기울이지 않고 다리를 들수 있는 각도가 30도야. 응? 그러니까 타운듀 같은 경우는 상체가 앞으로 안 쏟아져도 되는 거지. 근데 채원이는 앞으로 쏟아졌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30도까지는 상체를 기울이지 않고 다리를 들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상으로 되면은 척추가 앞으로 좀더 앞으로 와야지만 허리를 안 다쳐. 근데 많은 발레 선생들이 다리를 올리면서 몸은 몸대로 위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지.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지지.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그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. 타운듀 내리에로 갈 거야. 어제 너무 밑에 보면 안 되지. 자, 간다. 그래서 ASIS 똑같이. 그렇다고 해서 돌림은 안 돼. 갈비 집어넣어. 그럼 다리 들어봐. 살짝 들어봐. 상체 30도까지는 상체를 안 움직이고 다리를 들수 있어. 오케이. 그 다음에 다리를 든다. 어떻게 돼? 그렇지. 계속적으로 여기를 생각해야 돼. 든 다리 생각하지 마라. 그 여기에 딱 힘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? 다리 들어, 더 들어. 더 들을 수 있어. 근데 몸이 더 앞으로 와야지 들린다. 앤 타운듀. 30도, 일단 30도까지 몸을 세우고, 30도 돼. 오케이. 그 다음에 살짝, 또 들렸어. 또 들렸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, 앤 1번. 1번 만나서 들어온다. 이건 봐. 니네 김연아 피겨 스케이트 전에 호로록 해서 다리 떨어질 때 여기를 접어야지만 다리가 들리는데 여기를 펴고 어떻게 다리를 드니? 근데 많은 발레 선생들이 여기 피라고 그럴걸? 그러니까 허리만 아프지. 그리고 다리가 삔나가지. 그런 아라베스크를 왜 해? 니네 저기 바가노바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 하지 마. 바가노바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. 옛날에 다 똑같이 했었어. 그런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됐는지 막 사람들이 더 희한한 걸 보고 싶어 해갖고 다리를 많이 들라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건 책에도 나와 있어요.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발란쉰이 이제 미국으로 와갖고 뭐 여자애를 끼고 이쁘잖아. 다리를 아폴로라는 작품을 보면 전부 다 다리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, 전부 다. 근데 지금 전부 다 라인만 보는 거지. 그래갖고 그거를 본 많은 발레 선생들이 다리를 저렇게 해서 많이 올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. 여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이래 집을 질 때도 기초를 안 닦고 집을 지면은 그 집은 망가지지. 그러니까 자꾸 발레 교수들이 아예 하고 아프고 몸이 망가지는 거야. 자꾸 부셔지는 거야.